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초반에는 역시 MVP가 잘 만들어냈어. 거기다가 지금 정글 동선 너무 안 좋은데요? 어? 그런데 이거 마하 울프가 그대로. 빨려 들어봤습니다만. 강타 중요해요. 둘 다 강타 있고 이거 뺏기면 진짜 정글 동선 너무 망가집니다. 블랭크 비욘드.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블랭크 비욘드. 블랭크 비욘드. 블랭크. 거꾸로 비욘드 큰일 났어요. 이거 전멸로 따라갈 수 있죠. 쫓아가야죠. 옵니다. 페이커. 그리고 길쪽에 비욘드를 잡아냅니다. 드래곤 같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에게 네. 동선에 압박을 줬죠. 비욘드 선수가 거꾸로 파밍을 해야 되는 그레이브즈인데 파밍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탑웨이브 그 바텀 듀오끼리의 이 지금 힘 싸움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좀 다르죠? 네. 어? 몸통 바실 먼저 썼습니다. 이번은 달라요? 좀 약간 위험해요. 이번에 좀 위험해요. 이안 도착! 그리고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맥스 잡았고요. 전배 잡았고 비욘드 바 비욘드 탈출. 고무 네. 고무로 살렸어요. 고무. 자 고무로 버텼어요. 고무 한번 버텼고요. 페이크 아래쪽으로 아니면 맥스가 더 죽여. 위험해요. 울프를 내쪽 뛰어. 뱅 왔어요. 뱅 왔어요. 하자 뱅 도착. 뱅 도착. 뱅 도착. 아 페이크 맥스를. 이거는 맥스 도착 그리고 블랭크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 시야가 없는데요. 시야에 걸렸어요. 내려오는 이거 2대2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뒤쪽에도 일단은 비욘드가 있긴 있거든요. 네, 블랭크가 뒤쪽으로 있어요. 돌아오는데요. 오, 네. 알고 있고 우선 우세계에서 잘 돌아가긴 했는데 내렸고요. 보탑셀 내려왔어요. 알아도 알아도 뒤에서 여기서 마하. 이거는 블랭크 선수가 속았어요. 네. 그리고 순간이동 에드입니다. 에드 아 너무 빨랐고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분쇄 너무 빨랐고 박치기 궁극기 있어요. 에드 궁극기 있어요. 에드 궁극기 있어요. 아 에드 분노를 딱 맞게 내려왔습니다. 울프가 빠져나오는 모습. 아 네 전멸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건 방금은 이게 미리 썼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전멸 빠지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나르 전멸 타이밍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알리스타 전멸. 그렇죠. 사실 MVP 포인트가 MVP가 한 명이 아니라 매번 뭐 1이랑